이마트가 확실히 쌉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쿠폰으로 드립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전단인데요. 이마트 매장 내에는 홈플러스 전단 가격보다 더 싸게 드립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홈플러스 가격과 이마트 가격을 1대1로 비교한 가격표까지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과의 뜻으로 대대적인 식품 가격 할인을 발표했는데 이마트도 이에 질세라 할인 경쟁에 들어간 거죠. 말 그대로 10원 전쟁입니다. 자, 전쟁의 실상 한번 보실까요? 자, 홈플러스 직원이 개점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서 딸기 가격표를 만 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기존의 자사 가격보다 조금 더 내린 거죠. 그러자 이마트 역시 홈플러스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1,900원으로 가격을 낮췄는데요. 이마트 얘기를 전해드린 걸까요? 딱 30분 뒤에 홈플러스가 발끈해서 가격을 8,800원으로 더 내려버렸습니다. 딸기 가격 한 팩에 8,800원이면 괜찮죠? 영업시간 동안에도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자, 한우 등심 가격 보시죠. 100g에 7,680원이던 홈플러스에서 팔던 한우 등심 가격이 4,320원으로 할인이 됐는데 중간에 이마트가 4,300원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 가격보다 딱 10원 더 싸게 4,290원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처음 가격에 비하면 뭐 7,680원에서 4,290원, 무려 한 3,400원 정도나 더싼 금액인데요. 그야말로 10원 전쟁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1년 내내 이런 전쟁이 계속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전쟁 어떠십니까? 네, 뭐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요. 먼저 여자와 남자의 쇼핑 행태의 차이가 뭔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여성들은 굉장히 꼼꼼히 네. 다 서칭을 한 다음에 네. 사고, 남자들은 그냥 지르는 그런 네. 형태 아닌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필요한 2,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산다. 아, 필요한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삽니다. 남자들은 네, 여자는 불필요한 2,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삽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 여성분들은 10원 아니라 뭐 100원 조금이라도 싸면 거기 모입니다. 마트에 가보면요. 뭐팔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럼 일단 가봅니다. 네. 혹시나 내가 뭔가를 사게 살 맞아요. 기회를 놓칠까봐. 예. 뭐 저기 뭔지 뭐 싸게 파나 보다. 상관없습니다. 네, 예. 싸게 파나 보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그 싸게 파는 전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게좀 걱정이 되고 네. 또 이것이 혹시 홈플러스가 예전에 개인정보를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한 200억 원 네. 이상.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 돌리기 작전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네. 근데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네. 기업들은 해당 유통업체들은 피가 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아니, 강 교수님 핵심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싸게 파는 건 좋은데 저게 미끼 네. 상품일 가능성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주연제를 이렇게 대충 예, 얼버무리기 무마시키려는.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 개인적으로 정말 지울 수가 없다. 네. 중대한 범죄를 해놓고 뭐 네. 딸기하고 등심 조금 싸게 판 데에서 면제부를 주는 이건 좀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저가격 보상제라고 이제 유야무야 된 제도인데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었던 게 그러니까 상대 마트보다 10원이라도 더 세게 그러니까 비쌀 경우에는 이제 차액을 뭐 네. 상품권이나 이런 거로 보상한다는 건데 이거 하고 나서 다 죽었던 게 납품업체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이 지금 한우 등심이 원래 이게 8,000원짜리 같은 거를 4,000원에 파니까 반값이죠. 그렇죠. 이거 마진을 절대 대형 마트가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분명히 그 출혈 경쟁에 이 피해를 밑에 이 납품업체들한테 돌렸을 텐데 이게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뭐 지금 뭐 수박, 포도, 뭐 과일들까지 다 이것들이 점점 이 줄타기로 내려와서 밑으로 전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조금은 근데 있습니다. 과일 경쟁이 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납품업체들 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최저가격 보상제라는 것도 이제 금지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실은 이게 뭐 사적 경쟁 아닙니까? 민사 영역이고 가격을 낮춰서 팔겠다라는 거를 공정위가 좀 들어가기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이런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위의 어떤 이런 소비자에 대한 가격 경쟁 기본은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에요. 가격 경쟁 놔두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어떤 최저가격 보상제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정위가 권유하는 게 맞는 거죠. 규제하는 건 사실은 소비자한테 네. 불리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납품업체와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그 관계들은 그거 별도로 규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공정거래법은 불공정의 유형들 중에서 어떤 납품을 받는 업체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 거래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별도로 규제를 하되 대형마트가 물건 자체를 싸게 파는 거는 그건 사실은 공정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10원 경쟁을 벌이는 걸 감안하면 가급적 오후 늦게 저녁 네. 시간에 쇼핑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